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레기 그림 그리는 배 선생입니다. 오늘 가져온 소재는 뭐죠? 바로 가재입니다. 내가 왜 가재를 올려야 되죠? 일단은 가재가 저는 정말 좋아하는 소리이기도 하고. 아, 쓸데없는 소리 마시고요. 자, 가재가 올라가려면 한 8일 뒤에 올려야 되는데 이 친구 때문에 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소재는 가재랑 파란색 가재랑 나무 숟가락이랑 그리고 하나는 그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개체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강지훈 시끄럽고 나와주세요. 컷! 신한하고와 함께하는 배선생의 1타 개체편 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재 바로 가재 되겠습니다. 이번 그림 또한 정직하게 1시간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끝이 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럽스터의 빨간 익은 그 빨간 색깔이 아니고요. 실제로 키울 수 있는 식용이 아닌 애완 가재 중에서 블루 크로우라고 하는 그 가재, 아주 파란색의 붉은 빛이 아닌 파란 빛의 아주 영롱한 빛을 가지고 있는 블루 크로우라는 애완 가재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색깔은요, 바로 코발트 블루와 컴포즈 블루 되겠습니다. 신한 패스컬러고요. 아주 발색이 예쁘게 올라가죠. 그래서 아주 영롱한 블루 덩어리 발라주시면 되겠고, 이날따라 좀 번지기로 예쁘게 그리고 싶어가지고 피스테이프를 좀 많이 사용한 날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올려야 되는 자료들이 한 대략 한 8개 정도 쌓여 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매일매일 올리고 싶지만 또 그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되고 또 제 컴퓨터가 또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서 빠르게 올리지 못하는 점, 제 1일 1영상의 비결은 그 저의 백업 파일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재는 보니까 다리가 좌측 상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8개 되고요. 집게 하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고, 이 가재도 저는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벌레 같다고 해서 징그러워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또 물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고기를 키우고 있고 또 수족관 관련된 어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그림도 그리면서 굉장히 즐거웠는데, 또 이 블루크로우에 대한 아주 안 좋다기보다는 슬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김 선생한테 이 가재를 선물로 사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근데 또 물고기 말고 본인은 또 가재가 키우고 싶대. 그래갖고 제가 가재를 또 한 5마리 새끼로다가 해가지고 어항이랑 해서 생일 선물로 예전에 사준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이 김선생이 잘 키우다가 굉장히 잘 키웠어요. 엄지손톱만 하는 애를 이제 손바닥만하게 거의 키워가지고 이제 어항이 너무 좁은 거야. 그래갖고 저희 옛날에 같이 일하던 학원에 이제 어항이 큰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로 이제 키우겠다고 가져왔어요. 저랑 합의하에. 그래갖고 가져와서 이제 키웠는데 이게 그 어항 안에 있는 다른 물고기를 사냥을 하는 거야, 요놈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을 갈아주는 다른 이제 한 어항 밑에 또 큰 어항이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어항에 얘를 가둬키웠습니다. 어두운 곳에. 또 어두운 걸 좋아하고 하니까. 근데 요놈이 펌프에 들어간 거야. 그 여과기 펌프에 들어가가지고 이사 온 지 하루 만에 갈렸습니다. 이 친구가 웽 하면서 이제 펌프가 갈리는 소리가 나더니 급하게 이제 가서 보니까 이 파랗고 이 영롱한 친구가 빨려 들어가 죽어버렸던 그런 슬픈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그 김선생이 제가 좀 미안해하고 또 본인도 이제 한 1년 동안 정이 들었던 친구인데 굉장히 슬퍼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갑분싸 됐죠? 예. 아, 그때 좀, 아, 그, 가재, 집게만 이렇게 떠다니는데, 아, 굉장히 뭔가 잔인하면서, 또 뭔가, 미안하기도 하면서, 웃기기도 하면서, 이게 뭔 상황인가. 아, 또 그랬던 좀 어이없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또 기회가 되면 또이 블루크로우 가재 한번 또 키워보고 싶네요. 요놈들이 또 물고기만 잡아먹지 않는다면. 예. 아무튼 계속해서 이제 피스테이프를 발라서 번지기를 통해 예. 예쁜 영롱한 블루덩어리 예, 잡아줬고요. 인디고 페스컬러의 인디고로 또 양감을 지금 잡고 있는 모습이죠. 내일 서경대 시험인데요. 우리 학원에서도 세 명의 친구가 보러 갔습니다. 잘 봐라, 얘들아. 꼭 1등하고 나와라. 할수 있다, 너희는. 제발 좀잘 보자. 또 준비 많이 한 만큼, 예. 꼭좀잘 봐서, 아주 기분 좋게. 예, 합격자 발표를 눌러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다들 화이팅 하고. 아이고, 다들 힘들었는데 이제 뭐 입시 끝났다고 봐야죠. 예, 가군 시작하면 정신없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또 입시가.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마이크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 뭐 음질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저는 좀 만족을 하는데 뭐 듣는 사람들은 크게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아무튼 좀 잡음 같은 건좀 사라졌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좌우간 마이크를 바꿨다는 거, 여러분들이 힘입어 보내주신 조회수로 제 수익 창출을 하여서 이제 마이크를 업데이트했는데 는좀 과장이고요. 제가 수익 창출이 그렇게 크게 되진 않아서 이제 사비를 털어 한번 콘텐츠에 한번 질적 향상을 노려봤습니다. 뭐 블루 가재라고 해서 뭐 가재만의 뭐 특별한 뭐 묘사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단순히 양감 잘 잡아주고 예, 점선묘 이렇게 잘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땅묘로서 예 은은하게 또 밝은 빛을 또 선사해주고 뭐별거 없습니다. 가재라고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개체 표현을 할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 뭐냐면. 아, 나는 전구를 그리고 있어. 아, 나는 가재를 그리고 있어. 아, 나는 스피커를 그리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그 단어로서 그 느낌을 생각하면서 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든 소재들은 다 톤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재 그리는 것도 사실 이게 가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나는 이 학원에 처음 들어와서 배운 기본 원기둥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그냥 파란색 원기둥을 그린다 생각하고 양감을 잡아야지. 아, 나는 가재를 그려. 아, 가재 어떻게 그려? 아, 가재인데?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리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이거를 단순하게 도형으로서 구조 파악을 하고, 이제 양감 파악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려줘야 기본기가 탄탄해 보이고 그림도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느낌으로 바르지 말 것.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도 양모 씨라고 있는데, 아, 그 양모 씨가 매일 느낌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고 양감을 잘 생각하고 칠하면 될 건데 너무 느낌으로 이게 화백처럼 막 그리더라고. 제발 그러지 마라 진짜. 너 진짜 친구야. 양모 씨너 진짜. 지금 또 그물 그리고 있죠. 예, 제시물이 나무 숟가락과 그물 그리고 가재였는데, 아, 그물 이거를 양감을 칠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우리 학원에서. 이거 양감을 왜 쳐, 너 정말 왜 그래? 저렇게 그냥 펜으로 그냥 그리면 됩니다. 손으로 그어서. 얼마나 쉽습니까, 저게? 예?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요 그리는 부분도 그냥 나 느낌으로 막 발랐어. 아, 이건 또 느낌이란 단어가 나버렸네. 아무튼, 그냥 손 그으면 돼요. 저 부분은 이제 그물이 많이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양감을 발라줘야 되겠죠. 아무튼 간에, 저건, 잔상. 가재가 빡! 하고서 쪼갰죠? 쪼갰으니까 이제 저렇게 쪼개지면서 생기는 잔상들. 그리고 이제 블루크로우의 저, 영롱한 자 블루빛이 나무에도 약간 반사광이 좀 비춰지겠죠. 예, 그리고 이제 화이트, 아, 이게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옷 그릴 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양감, 아니 뭐야, 묘사법이 똑같아요. 양감 잡고
닦아주고 화이트 찍고 큰점 찍고 작은 점 찍고 더 작은 점 찍고 더더 작은 점 찍고 하면은 완성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수염. 수염 다듬어 주고 마감하고 지금 또 등장했죠. 아주 제일 작은 단위의 점을 찍기 위해서 저렇게 스텐실 붓을 이용하여 아주 저렇게 영롱한 반짝반짝거리는 저 가재의 집게손을 만져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완성했고요. 아, 굉장히 색깔 이쁘죠? 예.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저 조그만 놈이 저 표정이 또 저거 용맹한 거 보소. 예. 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일 일영상 일타 강사 개체 표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예.